플로리다 주지사 론 드산티스는 수요일 올랜도 지역주 검사의 정지를 발표했는데 이는 그가 두 번째로 자신의 보수적인 견해와 맞지 않은 인주적으로 선출된 검사를 해임한 것입니다. 드산티스는 플로리다 재고사법 회로의 모니크 워리를 직무 태만과 무능으로 해임하고 그녀가 관대한 판결을 추구하고 특정 혐의에 대한 기소를 거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검찰은 법을 충실히 집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검사는 이 엄숙한 의무를 이길 수 없습니다. 플로리다 법을 충실히 집행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무고한 플로리다 사람들을 희생시킵니다. 드산티스는 말했습니다. 지난해 드산티스가 또 다른 민주당 주 검사인 템파의 선출직 검사 앤드루 워렌을 고의로 해임했을 때 제기된 비판을 반영합니다. 민주당은 당시 드산티스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워렌의 정직을 검토하는 연방판사는 드산티스의 사무실이 그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유 언론의 양을 계산했다고 언급하면서 이 작전 뒤 정치적 동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드산티스에게 보수적인 언론으로부터 극찬을 받는 보도를 가져다 주었고 이 에피소드는 백악관 입찰 개시에 앞서 주지사의 정치 연설의 주요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대선 캠페인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드산티스는 다시 한번 그의 방대한 행정 권한을 사용하여 이미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드산티스가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 탈라하시의 의사당에 있는 강의대에 섰을 때 폭스뉴스는 그의 최근 작전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드산티스는 두 명의 지역 보안관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했는데 그들 중 두 명은 워렐의 관할권과 중복되는 카운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이크를 이용하여 주지사를 법과 질서의 지도자로 칭찬했습니다. 이 주지사는 항상 희생자를 우선시키고 법을 지키는 시민을 범죄자보다 우선시했습니다. 항상. 그리고 그가 오늘 여기서 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라고 폴크 카운티 보안관 주디 그레이기는 말했습니다. 수요일 아침 전화로 그녀의 정지를 통보받았다고 말한 워렐은 그것이 공화당의 대선 캠페인에 이익을 주기 위해 조직된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은 직업이라며 그녀의 해임에 맞서 싸울 것을 맹세했습니다. 저는 재구사법 순회에 정당하게 선출된 주 변호사입니다. 야구 월요일은 올랜도 오렌지 카운티 법원 청사 밖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약한 독재자에 의해 행해진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월요일은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지만 또한 오랜 가능성을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목요일에 그녀는 CNN의 앤더슨 쿠퍼 36형에서 그녀는 또한 2024년에 사무실에 다시 출마할 것이라고 CNN의 존 버먼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재선을 신청했고 저는 계속 출마하여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으로 유권자들의 의지에 따라 제 자리를 되찾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당하게 선출된 줄 변호사가 되세요. 라고 워렐은 말했습니다. 주지사와 지방법 집행기관은 법원에게 법체계에서 그녀의 역할에 대해 허위된 이야기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법 체계는 협력적인 체계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은 단지 주 변호사의 어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워렐은 말했습니다. 사법부가 있습니다. 사법부가 있습니다. 변호사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형사법 체계의 구성 요소입니다. 제 사무실에서 변호사들에 의해 이루어진 모든 결정은 사법부에 의해 비준되었습니다. 플로리다 헌법은 주지사가 부정, 위법, 직무태만, 습관적인 음주, 무능 또는 공무 수행의 영구적인 무능력으로 선출된 공직자를 해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전 플로리다의 어떠한 행정부로 드산티스만큼 광범위하게 그 권력을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주 상원은 월요일을 복권할 수 있지만 의회는 드산티스와 밀접하게 일치하는 공화당이 통제하고 있고 거의 그의 길을 막지 않았습니다. 워렌의 복권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연방판사는 드산티스가 워렌의 재판 기록에 워렌 씨의 위법 행위에 대한 암시가 없다고 쓰면서 워렌을 정직시키는 것에 대해 위헌적으로 행동했다고 판결했지만 그는 결국 그가 주 문제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말하며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주 대법원은 올 여름 초 워렌의 소송을 주 법원에서 기각했습니다. 후보자로서 드산티스는 정부에서 군림하는 것이 최우선순위에 도달하도록 만들었고 비평가들은 그가 수요일과 같은 에피소드에서 그가 이끌어오 방식과 상충된다고 말하는 약속입니다. 드산티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법무부의 무기화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반복적으로 비난하고 주하 연방 검사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하는 정치적인 의제를 추구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수요일 아침까지 그녀의 사무실 웹사이트에 게시된 그녀의 전계에 따르면 워렐은 올랜도 지역에서 국선 변호사로 일했고 이후 플로리다 법대 인사 법학 교수로 근무했습니다. 2020년 워렐은 오렌지 카운티와 오셀라 카운티에 근무하는 당의 주 변호사 후보가 되기 위해 경쟁적인 민주당 예비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녀는 그 주의 매우 푸른 지역에서 66%의 득표율로 그해 가을에 당선되었습니다. 모니크는 형평을 이루고 우리의 제도를 정의로 나아가기 위해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형사법 제도의 개혁을 가져오기 위해 선출되었습니다. 라고 그녀의 바이오는 말했습니다. 워렐은 접근법이 주의 공화당 지도부와 충돌한 또 다른 기업 검사인 나라미스 아얄라를 대신했습니다. 아얄라가 어떤 경우에도 사형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을 때 당시 주지사였던 릭 스콧은 그녀를 정직시키지는 않았지만 사형 사건을 다른 주 변호사로 옮겼습니다. 드산티스는 올랜도에서 10대의 총잡이가 9살 소녀, 언론인 그리고 38살 여성을 총으로 쏴 죽인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인 2월에 월해를 속출할 수 있는 기반을 공개적으로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드산티스는 워렐이 이전의 혐의로 총잡이를 감옥에 가두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올랜도의 주 변호사는 당신이 사람들을 기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어떻게든 당신이 더 나은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라고 드산티스는 당시 말했습니다. 수요일 기자회견에서 드산티스는 이전에 기소된 사람들이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작년의 끔찍한 범죄를 지적했습니다. 드산티스는 월해를 정직 처분하면서 총기 범죄에 대한 의무 형량과 마약 매매 범죄에 대한 최소 의무 형량을 피하기 위한 패턴 또는 관행은 언급했습니다. 드산티스는 또한 워렐이 청소년들이 심각한 혐의와 감금을 피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아동 포르노에 대한 타당하고 적용 가능한 형량 강화 혐의 제한을 피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요일에 워렐은 플로리다 주지사가 자신의 사무실이 범죄자들에게 너무 관대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하면서 범죄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드산티스는 자신의 운영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기 위해 결코 손을 내밀지 않았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티 프리드 플로리다 민주당 대표는 월요일의 축출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적 타격을 입은 직업이라고 부르며 즉각적인 복지를 요구했습니다. 론의 대선 캠페인은 엄청난 규모의 제안이었지만 그의 문화 전쟁을 위해 법과 질서를 공격하는 것은 그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라고 프리드는 말했습니다. 드산티스는 월요일을 재구사법 순회 판사로 역임한 앤드류 베인으로 교체했습니다. 드산티스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기자회견을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추가 정보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